반갑습니다. 빵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9강 자, 섹션 테스트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시는 자, was waiting 기다리는 중이었다. 자, wait에서 false죠. 저 뉴스를 from a company 회사로부터 자, that is because 썼어요. 뒤에 이유 들어가죠. that is why 뒤에는 우리가 결과가 들어가듯이 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냅니다 얘들. 자, 왜냐하면 제시가 원했기 때문에 자, 목적으로 to change가 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그녀의 직업을 자, 제시는 가지고 있었어요. 덜은 지루한 자, 직업을 in small mail order firm에 그러면은 우편물 주문 회사 뭐 택배사 정도 되겠죠. 자, nothing more exciting ever happened. 어떠한 더 흥분되는 일이 이전에 happened 일어난 적이 없어. 자, 그 다음 비교급 됐었죠. 자, 부정어 비교급으로 자, complain 불평 자, 불평인데 from a customer 자, 고객으로부터의 불평인데 about the late delivery 그러면 늦게 온 배달 근데 of goods 플러스는 뭐 s 붙으면서 프로덕트가 되죠. 그러면은 부정어로 ct 자 부정어로 해석은 뭐 어떠한 것도 이거보다 흥분되는 게 없는데 배달 늦게 와서 고객들이 불평하는 거 외에는 그만큼 할 일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녀는 이렇게 좋은 직업을 왜 바꿔놨죠. 그녀는 자 그래서 원했는데 to change 목적어 바꾸는 것을 그녀의 직업을 자 원데이는 과거였는 날이죠. 자, 제시는 보았어요. 자 잡 애드 구인 광고 자 구인 광고를 in the paper는 신문에 있는 구인 광고를 보았어요. 자, 그다음 advertising은 앞에 나오는 광고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했듯 요거 하나 없고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advertising 하는 광고 하는데 빈자리 자 빈자리인데 for tour guide 자리에 자 제시는 동사로 타이핑 쳤어요. 타입 아웃 쳐요. 자, 타입 아웃 했는데 동사 하나요. 자, 그냥 지원서 자 그냥 원서는 지원서까지 써주면 좋죠. 지원서를 자 케어풀리하게 뭐 했어요. 케어풀리하게 사실상 슉 가서 타입 아웃 했어요. 타입 다운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포스티드는 여기서는 동사로 보냈다. 자 이서 나오요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지원서를 자 제시는 기다렸어요. 자 unpleasant anticipation에서 기쁜 기대 어이씨 기쁜 기대가 어딨어. 기쁜이죠. 기쁜 기대 속에서 보냈어. 자 for reply 응답에 대하여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어요. 자 여기까지 감동이네요. 자 week 일주일이 passed 지났고 자 제시는 had almost given up 대가거저에서도 had given. 그래서 시제주의 여기서 head pp 썼다는 거 거의 포기했어요. 자, 뭐를 희망을. 자, 그때 one morning 하루 아침에 자, 그녀는 보게 되는데 자, it 무엇인 그것을 그것은 뭔지 모르죠. 자, on the mat는 매트 위에 있는 것을 자, 그것은 동격의 구조로 여기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길고 자, 흥미롭게 생긴 봉투 자 봉투였는데 자 그녀는 열었어요. 자 이는 당연히 봉투겠죠. 여기서는 목적어 자 그것 여기서도 그것 혹은 봉투를 자 그다음 자 이걸리는 아이고 왜 이게 들어가 있지 열정적 자 열정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떨면서 트럼블링하면서 자 이는 아까 나오는 엔벨롭이죠. 이 봉투는 저 포함하다 컨테인 포함 자 포함하고 있었는데 자, 오직 slip of paper, slip은 종이 한 장만 포함하고 있었어요. 자 on each는 장소의 부사니까 여기서 해석상 where로 들어가면 되죠. 그냥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자 그곳엔 누군가가 head type 도에서 법 대각어 두 번 나왔죠. 여기서 여기도 나왔고 이전에 타입해서 쳤는데 자, 조심스런 대문자 자, capital letter 우린 대문자로 뜻이고 스몰 잠깐만 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스몰 캐릭터 해도 되고 스몰 갑자기 이거 뭐지 레터죠 레터 스몰 레터 자 하면 반대말이 되고 혹은 이게 또 딴 게 로월 케이스 이렇게 해도 소문자 뜻이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이 여러 가지 뜻이죠. 수 이게 캐피탈 뜻 잠깐 보면은
이거 수도란 뜻도 되고 돈 금융이란 뜻도 되고 그래서 캐피탈 같이 이렇게 쓰면서 대문자도 되고 뭐 뜻이 많아요 얘들. 대문자로 포지션 필드예요. 과거분사로 썼죠. 필드는 이미 채워졌다. 이미 구했단 말이죠. 구인 끝났다. 라고 했으니까 expectant 뭐 기대하는 거죠. 아까 우리 뭐 anticipate 이런 단어 들어갔었죠 여기.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기대하다가 disappointed는 요거로 우리 field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별로 쉬운 질문이었고요. 좋은 직업 있으면 그냥 지루해더라도 열심히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짱입니다, 지금.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 지원 실패.